우리가 그쓸 알두이노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사실은 지난번에 알두이노 마이크로컨트롤러 설명했을 때 사용했던 같은 코드라서 간단하게 리뷰라고만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가 그 아날로그 핀은 A0, 알두이노 A0에 연결을 했고, 우리가 쓰는 알두이노 핀도 요거에 맞는 거를 그대로 썼습니다. 그 아날로그 아웃풋 핀도 그냥 11번을 사용을 했고요. 우리가 읽을 그 밸류를 아날로그 리드에 이제 A0겠죠? 아날로그 핀의 값을 읽어서 센서 밸류에 저장을 할 거라서 이 센서 밸류를 이 위에서 한번 그 디파인을 한번 해줬고요. 이 센서 밸류를 아웃풋 밸류로 다시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인티저 아웃풋 밸류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아웃풋 밸류가 이제 인풋 값은 0에서 1023이고 나가는 값은 0에서 255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LED 밝기를 조정하는데 활용되는 그 코드입니다.